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분홍색깔 꽃나무입니다. 뭘까요? 이거 복숭아 나무 꽃입니다. 활짝 폈어요. 벚꽃나무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꽃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짧지만 굵게 우리가 꽃나무를 열심히 즐겨야 될것 같아요. 자, 이 꽃나무를 오늘 활용한 디자인 부케입니다. 롱앤로우 부케입니다. 저는 미리 쓰기 편하게 가지를 좀 잘라줄게요. 꽃은 너무 예쁜 아이들을 또 준비했답니다. 아네모네, 하노이 라넌큘라스, 카네이션, 익시아 노란 색깔. 너무 예쁩니다. 찰랑찰랑거리는 게 너무 예뻐요. 긴 라인이 필요해서 이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장미 준비했고, 다른 종류의 장미도 함께 준비했는데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준비했습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분홍 색깔 준비했고요. 스타티스를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무 소재 들어가고 꽃 줄기가 얇은 것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어서 그 보호 차원에서 스타티스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고요. 기타 헬레보스와 버터플라이를 조금 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기타 다른 종류는 안 넣겠습니다. 이제 꽃을 잡기 전에 저 나뭇가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를 좀 잘라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두꺼운 나뭇가지를 먼저 이렇게 잡고 테이핑. 플로럴 테이프는 잡아당기면 좀 더 끈끈한 접착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단단하게 묶일 정도로 돌려서 잡아주고 밑에 부분은 일자로 완전히 맞춰서 그리고 한 바퀴 테이핑 돌립니다. 다시 장미. 아네모네도, 아네모네 줄기가 찢어져서 그 앞에 저는 카네이션을 놔둬서 이 아네모네 줄기를 보호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카네이션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 복숭아 나무꽃을 넣어주겠습니다. 카네이션으로 다시 한번 층층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다시 위로 올려서 레이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잡아주고 그 옆에 장미도 하나 더 대서 안쪽으로 아네모네와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테이핑 하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이런 하노이 라노큘러스를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한번 테이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곳에는 그냥 이렇게 끼워서 넣어주셔도 돼요. 이 사이에 버터플라이 넣어주겠습니다. 버터플라이 길게 해서
위쪽에다가 나무주기에 좀 걸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레이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넣어줍니다. 층층이로 이제 조금씩 꽃을 밑에까지 다, 위에 꽃이 있다면 이제 층층이로 아래까지 이제 축축축축 떨어질 수 있도록 꽃을 잡아줄 거거든요. 버터플라이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버터플라이 위로 올려주고, 올려준 거 앞쪽으로 라문을 올려주고, 자, 층층이로 끝까지 꽃이 있을 수 있도록 전체를 봐주면서 여기 라인까지 전부 다 꽃을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꽃 부케이기도 하지만 센터피스로도 무관합니다. 대신 지금 이 바인딩 위로만 꽃이 있고 아래로는 꽃이 없도록 해주면은 충분히 센터피스 화병꽂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멋지게 꼭 플로럴폼 이용하지 않았지만 플로럴폼에다가 다 꽂아서 뭔가 한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복숭아꽃 이말 자체가 너무너무 러블리한 것 같아요. 복숭숭이라는 이런 단어도 너무 순둥순둥한 이런 포근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컬러감도 이렇게 은은한 분홍빛이 도는 거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로맨틱하고 순둥순둥한 러블리한 컬러감을 이렇게 한대꽉 채운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꽃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카푸치노 하나 어울리겠다. 나와봐. 나와봐. 포인트로 남아있는 꽃 아무거나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복숭아 나무 또 넣어주고 쪽으로 한 바퀴 또 돌려주고 제가 하나 안 넣은 거 있죠? 익시아? 익시아는 워낙 얇아서 중간중간에 넣어주려고 제가 끝까지 놔둬놨고 자 이제 거의 막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복숭아 나무를 꽃 앞쪽으로 약간 가려주듯이 그리고 그 사이에 꽃들이 삐져나온 듯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넣어줄 겁니다. 테이핑을 이제 잘라내고 잡아주고 이제 여기에 익시아를 위쪽에서 아래로 꽂아줍니다. 다시 넣어. 이게 익시아가 이렇게 움직여도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탈랑거리는 이 느낌 그대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늘은 노끈을 준비했습니다. 노끈으로 잡아줄게요. 잘라주고 노끈으로 묶습니다. 아주 굵게 테이블 다 가릴 정도로 두껍게 노끈을 묶어줬고, 밑에는 일자로 잘 됐는지 확인 한번 다시 해주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 세우는 게안 되니까 다 잘라서 끝에 뭐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듯 합니다. 놀이개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밑에 수반, 낮은 수반 같은 거 있죠? 어딨지? 이런 도자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시에 넣고 물을 한가득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도 혹시나 남아있는 잎소재가 있으면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물에다가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익시아가 너무 바깥으로 찰랑찰랑거리는데 이런 건 나뭇가지에다가 좀 걸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여튼 여러분 오늘 이 복숭아 나무의 분홍 색깔이 전체적인 컬러감을 선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결정의 요소였습니다. 네. 아니, 봄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색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이지만 약간 달달한 그 달달구리한 연분홍빛 그런 색감 따뜻한 뭔가 사랑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색감 있잖아요. 이런 것도 봄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나 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분홍빛과 크림 색깔, 그리고 이런 약간 포인트로 노랑 색깔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 봅시다!